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땅, 논산. 이곳은 예로부터 논과 물이 넉넉한 풍요의 땅이었고 서해와 내륙을 이어주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덕분에 역사의 격전지이기도 했는데요. 면면이 흐르는 역사를 간직한 고장, 충청남도 논산으로 떠납니다. 상일 소수 공덕해요 회향 삼천실원만을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요. 소리꾼이니까 소리로 여러분께 한번 인사드릴까 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이야기 따라 여러분과 함께 떠나봅시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판소리를 해왔는데요. 판소리가 사실 우리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전설, 설화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멋진 도반이 돼서 재미나게 여행을 한번 떠나봅시다. 자,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논산하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남자분들이라면 그렇죠. 바로 논산훈련소 생각날 것 같고요. 그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딸기도 생각이 납니다. 불자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천년고찰 그곳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논산 제1경으로 꼽히는 그곳 저와 함께 떠나봅시다. 으이! 논산 시내에서 남동쪽 유유히 흐르는 논산천의 중심에 반야산이 솟아있습니다. 반야란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반야산에 특별한 사찰이 있습니다. 자, 돌담이 참 아름답죠? 제 왼쪽에는 드넓고 기름진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바로 우측으로는 반야지혜를 뜻하는 반야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턱에 여러분 잘 아시는 천년고찰 관촉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 관촉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한 분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천황문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논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김경란입니다. 아유,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 논산에 오니까 참 좋아요. 근데 논산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서 저승을 가게 되면 염라대왕이 세 가지 질문을 한다면서요. 너는 논산에 있을 적에 강경의 미네다리를 보았느냐? 네. 아니면 예, 개태사의 무쇠솥을 보았느냐? 아니면 은진미륵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아실 정도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은 다녀가야 한다는 의미로 아마 그런 이야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논산 8경 중에 제1경인 이 관촉사는 꼭 보시고 가셔야 하는 곳입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관촉사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가시죠. 네. 네. 야, 이게 천황문이잖아요. 네. 네. 관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로 고려 광종 때인 968년 왕명에 의해 해명대사가 창건한 호국 사찰입니다. 중국의 명승 지안 스님이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보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미륵이 빛난다 해서 관촉사라 이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석불이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온 논산의 대표적인 사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천황문을 통과해서 또
또 아름다운 계단으로 올라와 보니까 또 특이한 문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인가요? 예. 이곳은 이제 다른 사찰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문으로 관촉사의 옛 출입구입니다. 아, 관촉사의 옛 출입구. 그러니까 원래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동쪽 문인 이 해탈문만 남아있는 거죠. 왜 이 문을 쌓았을까요? 은진미륵 부처님을 세우고 나니까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뤘대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낮고 좁게 해서 한 사람씩 다닐 수 있게끔 안전하게 그래서 이 문을 세웠다 그러죠. 더 주의해라 그렇죠. 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제가 생각하건대 이 부처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직위 고하의 구분 없이 다 부처님께 몸을 낮춰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래서 더 재미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네. 있는데요. 옛날에 그 양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은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산수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풍류나 즐기고 그런데 아마도 기도하던 스님이 한 분 계셨나 봐요. 네.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내기를 하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내기를 해서 내가 이기면 이 좋은 자리 나 달라. 나 기도하는 데 쓰게.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신분이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었나 봐요. 내기에 응했는데 졌다는 거죠. 아. 그런데도 반성할지 모르고 날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기를 드나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께서 깨를 내서 문을 이렇게 낮게 한 거죠. 옛날 양반들은 갓을 썼잖아요. 네네.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일명 해탈문이기도 한 겁니다. 아, 하심 그리고 방하착 그런 그렇죠. 의미가 있네요. 네네.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도 마음을 낮춰서 해탈문 한번 통과해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시죠. 이야, 진짜 아담하네요. 정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특이하면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네. 오, 이런 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개를 좀 숙여서 이렇게 네. 그렇죠. 실제로 머리가 닿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수그러들죠. 네. 네모난 돌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윗면 천장에는 길게 다듬은 돌 다섯 개를 쌓아 만든 해탈문. 비록 정확한 제작 연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창덕궁 불로문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성문으로 손꼽히는 보물입니다. 이 경례에 와서 보니까요, 네. 이 대광명전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제가 실은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때는 미륵 부처님만 계셨는데 못 보던 전각이 이렇게 있네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사찰의 규모가 커지면서 1998년도에 새로 지어진 거죠. 아, 그럼 새로 지어서 그런지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아, 밖에서 보기에는 2층인데 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1층입니다. 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가시죠. 무량사 전각을 빗따서 지었대요. 거기도 이렇죠. 맞아요, 맞아요. 무량사. 야, 이 대광명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 통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이 관촉사 대광명전에는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우리가 일반 사찰에 가면 본존이 남쪽이나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처님은 왕이 있었던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건 창건된 배경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저희 논산은 백제의 근거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을 한 고려가 혼란한 민심을 수습하고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의 힘을 빌려오기도 했죠. 근데 이곳은 왕의 명예에 의해서 세워진 사찰이다 보니까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호국 사찰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북쪽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죠. 아, 네.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노사나불, 석가예르불을 협시한 대광명전은 배면 가운데를 후불벽으로 삼아 불단과 닷집, 후불탱화를 걸어 장식했는데요. 연꽃과 극락조, 그리고 운용과 여의주로 장식한 닷집은 엄숙하면서도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대광명전을 뒤로 하고 관촉사를 대표하는 보물을 만나러 갑니다. 야, 드디어!
우리가 미륵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와서 뵀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당함, 그 위용 그대로신 것 같습니다. 네.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은요, 보통은 은진이라는 지명을 이용해서 은진 미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높이가 18m나 되죠. 네. 그 건물의 6층 높이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석불 입상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은진 미륵 부처님이 조성된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해 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은요, 이 산 이름이 반야산이거든요. 네. 근데 마을에 사는 한 부인이 있었대요. 어느 날 고려 광종 19년인 968년 반야산 앞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갔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이하게 여겨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갑자기 땅이 진동하면서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솟아났다고 하는데요. 신비롭고 괴이한 풍경에 놀란 여인은 관아에 이 사실을 고했고, 이 소식을 들은 광종은 큰 불상을 조성하라는 길조라며 금강산에 있는 해명대사를 불러 불상 조성을 명했습니다. 석궁 100명을 거느리고 불사를 하던 해명대사는 솟아나온 바위로 허리 아랫부분을 만들고 30리 떨어진 이웃마을에서 큰 돌을 옮겨와 머리와 가슴 부분을 조성했습니다.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웅장한 미륵불상이 완성됐으나 나눠진 부처님 몸체를 맞추는 일 또한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해명대사는 냇가에서 흙으로 불상을 만들어 세우는 놀이를 하던 아이들을 보게 됐고, 여기에서 착안해 하단 높이까지 흙을 쌓고 옮겨 마침내 불상을 무사히 세웠는데요. 이때 문득 큰 비가 내려 석상에 묻어있던 흙과 모래가 깨끗이 씻겼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다 인연이 있네요. 그렇죠. 이 은진미륵이라고 불리는 우리 부처님이 자리하고 계신 곳이 관촉사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관촉사가 은진미륵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관촉사가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은진미륵 부처님을 완성하고 나니까 미간에 있는 백호에서 아주 밝은 빛이 굉장히 멀리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밝은 빛이 37일이나 이어졌는데 중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지안대사라는 분이 계시대요. 네. 그분이 이렇게 백기를 이용해서 쭉 여행을 하시면서 보니까 아주 밝은 빛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쫓아와서 보니까 여기더라. 마치 촛불을 보는 듯이 밝다. 그래서 관촉사라고 이름을 지으셨다죠. 아, 우리 부처님이 뭐 아름답거나 세밀하진 않지만 뭔가 투박한 듯 하면서도 이 서민적인 그런 풍모가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논산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특히 산의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너부대대한이 좀 잘생겼다. 네. 그럼 아, 이 녀석 은진미륵 닮았네. 이게 오.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지금도 어르신들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 깎아놓은 밤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저처럼 그렇죠. 구수하고 너부대대한이 이렇게 허물없이 생긴 네. 이런 사람들을 은진미륵 닮았구나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 그런데 이 뭐 우리 부처님 그 머리 쪽에 관이 있는데 관이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네,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물게 네. 가시 이중으로 되어 있죠. 네, 저걸 보계라고 하는데요. 보계. 예, 중국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면류관과 같은 양식이래요. 아. 아무도 왕권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이중 보계를 했는데, 이 사찰을 처음 세울 때 광종 때였죠. 네. 고려 시대에 처음 황제라는 칭호를 칭한 사람이 바로 광종이에요. 그래서 불자분들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대구 갓바위 부처님은 네. 하나의 갓을 쓰고 있다는 삭사부 형식이라고 네. 대입 수능 볼 때 기도하러 많이 가시죠. 맞아요. 수험생 부모님들이 많이 가시죠. 네. 여기는 네. 관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요즘 어렵잖아요. 네. 또 임용고사 어렵죠. 네. 그때 소원을 빌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암암리에 불자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부처님이시죠. 아,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이나 뭐 교사 임용고시 이런 네.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관촉사 미륵 부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 꼭 들어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처님이 쓰신 관을 보니까 모서리 쪽에 이렇게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수리를 한 흔적이 있는데 뭐 최근에 한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저기도 이제 전에 내려오는 설화가 있어요. 아, 네. 은진 미륵이 완성되고 얼마 후 북쪽 오랑캐가 고려 땅에 쳐들어왔다는데요.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오랑캐들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 노스님이 나타나 태연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을 찾던 오랑캐들은 노스님 뒤를 따라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노스님과는 달리 모두 압록강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부하를 잃은 오랑캐 장수는 화가 나 다시 강을 건너온 노스님을 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오랑캐 장수의 칼은 노스님의 삿갓 한쪽 끝을 스쳤을 뿐 스님은 어디 한 곳 다치지 않아 명장의 칼을 무색해 했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스님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현신한 은진미륵이라 하는데요. 마치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지금도 관촉사 은진미륵에 관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꿰맨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 부처님이 쓰신 관의 그 모서리가 살짝 이렇게 금이 가 있는 네. 그때 금이 가서 보수를 했다는 거죠. 이야, 이 부처님이 조성된 그런 의미와 그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네. 이야, 진짜 알면 알수록 또 우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륵 부처님이시네요. 네. 이 부처님 앞에 석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보통의 이 석등보다는 크기가 엄청 크고 역시 부처님만큼이나 웅장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네. 같은 시기에 이제 조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큰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석등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네, 가시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야, 이 부처님과 석등을 이렇게 나란히 보고 있으니까 경외심마저 또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 사찰에 가면 석등이 사각이나 팔각 기둥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원통형이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꽃띠 장식도 둘러싸요. 오, 네. 그 연꽃이 위로 올라간 걸 앙년이라고 그러고요. 네. 밑에 있는 것을 이제 복년이라고 하는데 그 조화도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요. 지붕돌인 옥기석 부분도 보면 위에가 끝이 이렇게 탁탁 올라가죠. 네, 네. 고려의 어떤 역동적인 힘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화창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네. 우리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네, 네. 부처님 앞에 뭔가 소원을 빌러왔는데 부처님하고 딱 눈만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 그건 진짜 행운이죠. 네. 그 자리를 알려드릴까요? 어딘가요, 선생님? 네. 여기 오셔가지고 네. 자기 무릎으로 높이를 네. 조정을 하시면 여기 한번 서보세요. 네. 딱 눈만 아이 콘택트 할 수 있는 자리. 네네네. 부처님 눈이 이 석등 네. 공간으로 딱 보이면서 네. 화창으로 네. 딱 그 눈만 딱 들어오는 거죠. 네네. 오. 얼른 소원 빚으세요. 아, 그래요? 저희 네, 태어나는 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네. 오, 그리고 저를 또 쳐다보고 계시네요. 이야, 이 공간이 되게 의미가 있네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것을 보면. 네. 이거 다 알고 이렇게 조성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야,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그 지혜, 맞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힘 네. 느껴집니다. 이 화창을 네, 통해서 화창. 부처님의 눈을 마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럴까 또 부처님의 그런 포근함? 네,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 같으죠. 네, 그렇네요. 야, 이 관촉사에 오시는 분들은 이곳 예, 기억해 두셨다가 부처님과 이렇게 눈만 좀, 예, 눈만 좀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을 더욱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절따라 전설따라에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이 석탑 역시
오랜 세월의 그런 풍모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석탑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아래 민가 쪽에 대정운사라고 하는 큰 사찰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던 것을 폐사되면서 보관하기 위해서 이곳에 옮겨놓은 것뿐이죠. 원래 위치가 아니다 이 네. 말씀인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시대는 고려시대 석탑은 맞아요. 네, 그런데 석탑도 뭐 단아하니 아름다운데 이 앞에 이 돌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네, 이것은 이제 배례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배례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앞에 와서 부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찰에 있는 배례석은 바닥에 아주 낮게 있고 크기도 여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운데 연꽃이 한 송이만 있죠. 네. 근데 저희 배례석은 일단 크기부터가 장엄하니 크죠. 크고 제단처럼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연꽃도 양각으로 세 송이나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요. 줄기에다가 가운데 자방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 왜 절에 가시면 향도 피우고 곡물도 얹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다 이렇게 향도 피우고 곡물도 얹고 그러니까 저희 관촉사 배례석은 배례석이면서 향로대나 복로대로서도 쓰였다는 거죠. 그 용도가 또 다양하네요. 네. 오늘 이 관촉사에 와서 선생님의 그 설명 해설을 들으니까 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이 그리고 또 우리 설화가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걸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이 됐고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큰 공부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보물 은진미륵. 관촉사 은진미륵을 친견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빌어보세요. 고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고 고려 불교 미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관촉사. 그곳에 은진미륵 부처님이 계십니다. 요즘이야말로 부처님의 따스함, 그 자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곳 관촉사에 오셔서 미륵 부처님의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에 숨겨져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큰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스한 정성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 남상일은 다음 주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악인 남상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 불교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관촉사. 천년이 넘는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은진미륵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